대감, 삼봉대감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. 오만 가지 생각을 했어. 그대의 신복을 때려눕히고 도망을 칠지,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지. 삼봉, 그대는 그때 날 죽여야 했어. 호정, 어서 오시게나. 여긴 어디의 외일까? 남은대감의 소실집인데 이곳 정취가 너무 좋아 가끔 객으로 오고 있소이다. 이리 올라와 차나 한잔 하시게나. 이 미천한 목숨 구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소이다.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요. 호정, 나는 우리가 맹자를 논하던 때가 그립소. 우리가 꿈꾸는 이상국가 건설을 위해선 왕제를 잘 골라야 하오. 고려가 망한 이유가 뭐요? 다 왕들이 무능하고 폭군이라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 아니겠소?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올까? 세자의 왕자사부가 되어주시게. 저는 그럴만한 주제가 못 되오에다. 정한군은 두뇌 회전도 빠르고 결단력도 있고 실행력도 있으나 측은지심이 부족하오. 난 임금의 최고의 덕목은 측은지심이라 생각하오. 백성들의 공공한 처지를 이해하고 안쓰러워하는 그 측은지심이야말로 우리 조선을 요순시대로 만드는 핵심이라 생각하오. 훌륭한 재상이 왕제를 골라 국왕에 앉힌 뒤 재상이 꿈꾸는 이상정치를 펼친다는 게 삼봉대감의 핵심 정치가 아니올까? 그렇소. 하지만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어찌 왕도정치를 펼칠 수 있겠소? 잠시 충청도 도관찰사로 계시다가 세자의 왕자사부가 되어 세자가 왕도정치를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오. 세자가 비록 지금 춘추 미령하다고는 하나 깊은 성찰과 측은지심을 갖고 있는지라 장차 훌륭한 국왕이 될 것이오. 생각해 봅지요. 자네만 믿겠네. 우리 그런 의미로 차 한잔 하세나. 신 이방원, 아바마마께서 어렵게 개창하신 신국 조선의 5국 강병에 보탬이 되고자 소신을 거느리고 있는 사병을 협파하겠나이다. 대체 무슨 속셈으로 그런 선언을 한 것일까요? 무슨 속셈이건 스스로 사병을 협파한다 했으니 우리한텐 일거양득이지요. 정한군의 사병이 제일 힘들 줄 알았는데 스스로 협파한다 하여 우리의 수고로움을 덜어주었고 제일 강성인 정한군이 저리 나서니 다른 왕자들도 어쩔 수 없이 사병 협파에 동참할 것이 아닙니까? 정한군의 사병을 비롯하여 왕자들의 사병을 어디에 배치할지 논의해 봅시다. 참,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다니. 이제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라는 어명이 떨어질 것이옵니다. 뭐라? 사병을 혁파하라고? 그 어명이 떨어지기 전에 대군께서 먼저 주상께 사병을 혁파하겠다고 하시옵소서. 사병을 숨기기도 바쁜 처지인데 내가 왜 스스로 미리 알려야 한단 말이오? 이제 때가 되었사옵니다.
삼봉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고 주군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가 된 것이옵니다. 이리 쉽게 알터니가 빠지다니 아주 훨훨 날아갈 것 같소이다. 정한군과 하륜에 대한 정탐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오다. 이미 물샐틈 없이 해놨지요. 아, 이거 좋다. 아, 좋다. 네 이름이 무엇이냐? 연아이옵니다. 오늘 내 수청을 들겠느냐? 아, 왜 이리 쉬어요, 마마? 수청 들면 첩실 자리 하나 주실라오? 네 오늘 받아보고 결정하겠노라. 아이고.